예? 학교요? 아유, 재미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재밌는 일을 찾는 거죠. 아이씨, 죽었네. 근데 그거 아세요? 학교보다 더 재미없는 게 지금이 인터뷰거든요? 그럼 가시죠. 할 말이 뭐야? 실은 내가 고민이 하나 있는데. 네 고민 같은 거 듣기 싫어. 다른 사람 찾아봐. 통영에 있을 때 우리 반에 유명한 왕따가 하나 있었거든. 중학교 땐 반장도 하고 잘 나갔었는데 잘난 척하고 나대다가 한 방에 훅 갔어. 사실 친구들끼리 장난 좀 칠 수 있는 건데 걔가 죽는 바람에 아무 잘못도 없는 내가 전학까지 오게 됐잖아.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죽었던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다른 사람 행세하면서 주위 사람 다 속이고 말이야. 그래서 좀 알아보려고. 그 왕따 죽었는지 살았는지. 친구가 죽었는데 겨우 그런 생각밖에 못하니? 너 참 불쌍하다. 내 눈엔 초등학교 때 전학 오던 날부터 쭉 네가 참 불쌍해 보여. 네가 그 말 할 줄 알았지. 우리 따순이 변한 게 하나도 없네. 야, 이은비. 오랜만이다. 야. 내가 니 때문에 통영에서 무슨 꼴을 당했는지 알아? 진짜 씨. 죽을래? 아이씨. 나 자는데 방해하는 거 엄청 싫어하거든? 미안. 나도 해줄 얘기가 하나 있는데. 통영에 살았던 내 쌍둥이 여동생. 네가 말한 이은비. 여기 친구들은 아무도 몰라. 나도 얼마 전에 알았거든. 친구들한테 괴롭힘 당하다 죽었단 소식 듣고 통영에 다녀왔는데 너였구나. 뭐? 나 네가 한 짓 다 알고 있어. 너 어떻게 해줄까?
앞으로 생각 좀 해봐야겠다. 좋아하는 Twilight movie에서 The scene when Bella realized. Oh, realized. 깨닫다. 뭘 깨달았을까요, 벨라가? 나도 비밀 하나 알려줄까? 내가 하는 말 아무것도 믿지 마. 나 완전 거짓말쟁이니까. That 이유죠. Edward has a superpower. 있잖아. 내 이름 고운별이다. 많이 덜해요. 뭐가 드라마틱하게 많이 덜해요. 네, 자, in the book 책에서보다 드라마틱하게 서봐. 굉장히 많이 덜합니다. 공태공 미친 거 아니야? 제가 하면 신 적 있었냐? 수업을 듣고 있잖아, 공태공이. 오, 리브사 매우 쉬운 수거가 나왔어요. 그러네. 공태공, leaves out 무슨 뜻이야? 박민준. 무엇무엇을 빼다 배제시키다. 그렇죠. 무엇을 빼다 배제시키다. 자, 무엇을 배제시켰을까요? 알아봅시다. 배제시키다. Some important parts of from the book. 자, 책에서 뭔가를 배제시켰네요. 그 내용이 뭘까요? Such as a... 야. 너 나랑 먹자. 먹자. 전 학생이 공태공 좋아하나? 쟤 불쌍하다. 응, 쟤 정신머리 없대. 그치? 무슨 생각해? 아니야. 아까 내가 했던 말 있잖아. 좀 허무하긴 한데 재밌던데? 그거 혹시 누구한테 얘기했어? 아, 걱정 마. 네가 아직 잘 모르나 본데 난 여기서 알아주는 또라이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도 내 말 안 믿어. 그래. 저기 부탁인데 그냥 못 들은 걸로 좀 해주라. 근데 너 나한테 이럴 게 아니라 고은별 쟤 승질이 얼마나 들어온 줄 알아? 쟤 학교에서 아무도 못 건드려. 빨리 가서 수습하는 게 좋을 거다. 근데 같이 먹자더니 왜 하나도 안 먹냐? 아깝게. 수미야, 부탁 하나만 하자. 뭔데?
사랑의 집 가서 따순이 글씨체 알아볼 수 있는 거 있나 좀 찾아라. 그거야 어렵지 않지. 오케이. 5분 뒤에 나와서 문제풀이 시킬 거야. 아, 네. 뭐 하는 거야? 쌤! 어떻게 쌤 저 됐어요! 저 됐어! 저 광고 찍어요! 어? 그래, 일단 축하하고 일어났으니까 차성주가 나와서 푼다. 네? 너 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참 많은 거 아는데 좀 참아줄래? 나 물어볼 거 없어. 뭐? 그럼 왜 자꾸 따라와? 야, 너 무슨 자신감이냐? 학교 끝나서 집에 가잖아. 집에. 근데 집 여기가 아닌데. 알고 싶은 게 뭐야? 아이씨, 그런 거 없댔지? 나 아무것도 안 궁금해. 네 일에 관심 없거든? 그럼 왜 자꾸 내 뒤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는데? 걱정돼서! 그러겠냐? 내가? 어? 내가 네 걱정을 왜 하는데? 아니, 한 달만 한 달만 한 게 언제부터예요? 아이고, 사모님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돈이 안 될 것 같으면 재계약을 하지 말았어야죠. 사정 봐서 딱 천만 원 올린 건데. 아니, 요즘 그 보증금으로는 이런 집 못 구해요. 이번에는 정말 진짜입니다. 제가 다음 달까지 꼭 해결할게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죄송합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응? 오. 무슨 일이에요? 또 보증금 올려달래요? 야, 아니야. 일은 무슨. 야, 엄마, 넌 몰라도 돼. 야, 들어가 저녁 먹자. 배고프지? 얼른 들어와. 이번 전국선수권대회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선수의 라이벌 대결, 이제 몇 미터 남지 않았습니다. 좀만 더. 3번 내인의 한예한 선수가 금메달인데. 야, 잘했다. 잘했다 우리 아들. 엄청난 기록입니다. 이현아, 이거 좀 다시 한번 돌려줘봐. 응? 또? 응. 아, 도대체 몇 번째예요? 야, 그건 100번을 봐도 질리지가 않더라. 야, 아들, 이번 5월 대회도 기대해도 되는 거냐? 당연하죠. 내가 누구 아들인데. 그래. 전국선수권대회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고, 스팟 좋고. 나간다. 스팟! 야, 스팟 좋고. 어이, 좀만 더! 요즘 떠오르는 스포츠 유망주들 중에 한 선수만큼 인기 있는 사람 찾기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혹시 생각 바뀌면 연락 주세요. 아, 네, 여보세요? 아, 네, 저 한이안이라고 하는데요. 네, 저번에 말씀드렸던 광고 모델. 네. 은별아, 이제 나가자. 뭐 할 건데? 데이트? 가자.
갈 때 훈련 마치니까 왜 이렇게 좋냐? 뭐 할까? 씨발. 나 갈 때 있어. 미안. 야, 너 또 고은별 만나러 가냐? 먼저 간다. 은별아, 이거 완전 네 스타일이지? 어? 예쁘다. 나 이걸 한 번만 입어볼게. 아니야. 네가 지금 입은 것도 잘 어울리는데 뭐. 네 마음에 드는 걸로 해. 잠깐만. 여기서 만나자고 해서 놀랐다. 기억난 거야? 이 도서관 너랑 나도 자주 왔던 데야? 응. 바로 옆에 우리 초등학교 있잖아. 예전에 여기서 수업도 한 번씩 했는걸. 그랬구나. 저기 있잖아. 내가 실종되기 전에 누군가에게 쫓긴다거나 괴롭힘 당한다는 얘기 너한테 한 적 없어? 아니, 왜 그런 걸 물어봐? 아참, 저번에 내가 말했던 네 목에 상처 말이야. 그 수학여행에서 나 만나기 바로 전에 생긴 것 같더라고. 아, 그래? 왜? 아무것도 아니야. 야,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무슨 일 생기면 바로 나한테 얘기해야 된다. 알겠냐? 응. 따라와. 야, 기억 안 나? 안 나는데. 잠깐만. 비어가는 빈자리를 멍하니 손 놓고 바라봤던 달 탓한다. 한이야, 미안해. 뭐가? 두 사람의 어린 시절을 한 사람만 기억한 추억으로 만들어서. 야, 그래서 내가 여기 빨리 원상복구하라고 했지. 야. 야, 고은별. 넌 몰라도 돼. 내가 다 말해주면 되니까. 근데 좀 지겨워도 참아라. 10년치 얘기하려면 좀 걸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내 바람만 그저 스치듯 날린다.
민준아, 밥 먹자. 박민준. 네. 아빠 보고 인사도 안 하냐?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래, 임마. 임마가 뭐야, 임마가. 자식을 존중해야 애가 크게 되는 거야. 좋은 대학 가라고 안방 내줘. 시끄럽다고 TV도 못 봐. 자식 눈치 보느라고 숨도 크게 못 쉬는데 뭘 어떻게 더 존중하냐? 당신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버는 돈이 다 우리 민준이 덕인 거 몰라? 어휴, 집안꼴 잘 돌아간다. 너희 반에 소영이란 애 전화 왔지? 어떻게 알았어요? 소영 엄마라고 내 얘기 못 들었겠니? 지방에서 온 애한테 밀리면 엄마 망신인 거 알지? 네. 잘난 남편 돈 여편네들 사이에서 찍소리도 못하던 내가 우리 아들 덕에 큰 소리치며 산다. 자, 많이 먹어. 나 뭘 좀 떨어뜨렸어. 어, 일찍 왔다? 어, 일찍 일어났어. 그래? 맨날 뺏어 먹지 말고 너도 좀 살아. 에이씨. 아, 야 공태, 하던 대로 자민하자. 너 왜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쫓아다니냐, 내놔. 야, 너네 N극과 N극이 서로 밀어내는 성질 있는 거 알지? 또라이 옆엔 또라이가 안 와. 알겠냐? 아, 얘 또 뭐래. 아, 얘 진짜 좀 이상한 것 같아. 가자. 자, 이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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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늘 촬영했다. 뭔 촬영? 촬영이야. 나 먼저 간다. 쏘리. 아이고, TV도 아니고 광고 지명 가지고 작작 좀 하자. 우리 해나가도 예쁘구만, 그지? 야, 권기태. 원래 지면으로 시작해서 TV도 나오고 영화도 찍고 다 그러는 거거든요? 야, 지면 나오기만 해봐라. 그냥 아주 콜이 줄을 설 거다. 진짜. 자수, 잘 갔다 와. 와, 파이팅! 다 부셔봐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현 선수 잘 부탁해요. 네, 파이팅. 어? 한현! 야, 너 여기서 뭐해? 어, 나 촬영 있어서. 진짜? 나던데. 야, 우리 파트너인가 봐. 너무 좋다. 자, 자, 자. 이제 촬영 들어갑시다. 네. 자, 자리 잡으시고. 네, 이쪽으로 좀 대기해 주세요. 네. 우리 가영이는 여기 메인 자리. 야, 오늘 교복 너무 이쁘다. 감사합니다. 아, 맞춘 것 같네. 네. 한현 선수, 이리 오세요. 아, 네. 야, 이따 보자. 어? 어. 네, 자, 두 분 인사하시고. 저기요, 그 옷 갈아입고요. 저쪽 보이죠? 저기에서 대기해 주세요. 네. 자, 자신 있게. 자, 갑시다. 자, 웃으면서. 자, 즐겁게. 즐겁게 하죠. 자, 좋아요. 아, 좋아요. 자, 즐겁다. 아, 좋아. 자, 조금만 더 밝게 가자. 자, 뒤에 웃고. 야, 우리 이한 선수는 뭐 오늘 포스가 장난이 아니네. 자, 우리 가영 씨도 좋고. 오늘 메인들 아주 좋아요. 자, 즐겁게. 자, 좀 더 밝게. 자, 포즈 조금씩만 주면서. 오케이. 자, 좋다. 자, 저 뒤에도 웃어야지. 자, 뒤에. 자, 웃으면서. 하이! 잠깐, 쟤 누구야? 야! 똥마리! 너! 네. 지금 다 같이 길 가다가 너만 똥 밟았어? 왜 너만 표정이 그래? 죄송합니다. 앞에 우리 메인분들 진짜 표정 좋았는데 지금. 너 때문에 다시 가는 거야 지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어색한 똥머리 저거. 이한 선수, 미안해요. 금방 끝나요. 네, 저는 괜찮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갑시다. 하이! 자, 급! 자, 하이! 자, 똥머리 웃어! 하이! 자, 좋아요. 은별아. 나랑 잠깐 얘기 좀. 아, 나 지금 이거 정신 들 차렸냐?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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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요새 몇 대 쳐맞더니 쫄았네? 영 효과가 없지 않아. 저번에 내가 얘기했던 거, 그게 다가 아니야. 네 동생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는진 모르겠는데, 알고 보면 내가 더 피해자야. 그래서 너도 많이 힘들었겠지만, 은비 그렇게 된 거 나도 가슴 아파. 상처도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우리 서로 없던 일로 하자. 없던 일?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니? 그러면 네가 어쩔 건데? 신중해야지. 아직 결정 못했어, 나. 숨겨야 할 게 많아서 그런 거 아니고? 니들 이러지 말고 그냥 까자. 고은별은 쌍둥이란 거 까고, 강소영은 친구 괴롭히다 강전당한 거 까고. 어때? 완전 공평하지? 애들 모아놓고 내가 해줄까?
왜? 네 거부터 까? 이따 보자. 야! 넌 시작을 같이 했으면 끝도 같이 봐야지! 나 궁금한 거 못 참거든? 너 앞으로 쟤 만날 때 나 꼭 불러라. 알겠니? 스페셜 도시락 준비했으니까 우리 저 메인들하고 우리 스태프들 먹고 힘냅시다.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아, 힘들다. 와, 황금김밥이야. 이거 너 택시야? 나 하나만. 응. 감독님,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그래요? 맛있게 먹어? 네, 맛있게 드세요. 아. 빨리 가. 너 이러는 거 더 기분 나쁘거든? 먹자, 배고프다. 한심하지? 뭐가? 애들한테 오대듯떡 난리 부렸는데 꼴 좋다 차성주. 한이야, 넌 좋겠다. 뭐가? 넌 꿈도 있고 딱 맞춰서 재능도 있고 얼마나 복받았냐? 수영 처음 시작할 때 첫날에는 물 익히기라는 걸 한다. 물속에서 숨 참기, 배 깔고 잠수하기 같은 거. 그 다음엔 호흡법, 수평뜨기, 발차기. 하나라도 빼먹으면 다음 단계 못 가. 아, 그니까 너 지금 멋지게 헤엄치려고 숨 참는 것부터 하고 있다고 생각해. 너 아까 보니까 포즈 완전 별로더라. 야, 오늘 내가 시력 발휘 안 돼서 그렇지 내가 너보다 훨 낫거든. 누가 뭐래? 그냥 그렇다고. 그래, 똥머리야. 너까지 그러냐? 야, 그 사람 머리 똥손면서 나보다 훨씬. 공대강. 야, 됐고 빨리 들어가. 네가 왜 거기서 오냐? 오늘은 고은별 불러내지 마. 야, 공태강. 뭐야? 은별이한테 무슨 일 있어? 그건 알 거 없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강일상 검사님이시죠? 네. 반갑습니다. 우리 소영이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사장님. 아빠. 어? 쟤 소영이 아니야?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우리 학교에 와줘서 제가 더 고맙죠. 그러게. 이사장이랑 무슨 사이길래? 들어가시죠. 네. 오늘 자리 바꾼 날이지. 랜덤 프로그램에 에러가 나서 추억 돋는 방법으로 자리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다. 맨 뒷줄부터 일어나서 한 장씩 뽑아가. 아, 나 이거 초딩들도 안 해, 진짜. 자, 빨리. 아, 됐다. 아, 자리 확인했지? 네. 그냥 자기 짐 들고 쇽. 뽑힌 대로 앉아라. 자기 마음대로 바꾸지 말고. 자, 그럼 이상. 야, 너 수영 말고 뭐 잘하냐? 너는? 키도 작은 게. 소개하지? 야, 나 이제 시작이거든? 왜, 지쳤냐? 그래, 해봐. 뭐라 해라. 아, 됐어! 됐다! 야, 문다! 문다! 빨리 가! 왜 저러냐? 야, 쓰게 돼, 뭐 순정만 하 그러냐? 미니 시리즈네, 미니 시리즈야. 안 보여? 어떡해? 진짜 안 보여. 이거 왜 이렇게. 안 보여. 아유, 이것들아. 한이한 사진 보면서 저 텐달. 아니거든? 이거 봐. 걔 누군데? 차성주. 차수? 대박이지. 와, 대박. 야, 이걸 찾아낸 니들이 더 신기하다, 어? 야, 난 또 얼마나 대단한 거 찍나 했다. 나도 이 정도는 하겠다. 안 그래? 그니까. 자, 자, 지금부터 차성주를 가장 먼저 찾으시는 분에게 매점 상품권 10,000원 드립니다. 자, 차성주를 찾아라. 본인도 대야지. 얘 아니야? 땡! 야, 여기 차성주 아니야? 와, 야, 이만 깎고 이거 권경 같은 거 있네, 이게. 야, 여기 차성주 있네. 와, 여기 있네. 여기 머리 벗겨졌고 권경 같은 거 있네.
예쁘다 내 스타일. 교육적인 것 같아. 아주 좋아. 자 성주. 성주야. 잠깐만. 잠깐만. 나 혼자 있고 싶으니까 따라오지 마. 괜찮아? 너 같으면 괜찮겠냐? 나 처음에 전화 왔을 때 교실 탁 들어오는데 너밖에 안 보였다? 너무 예뻐서. 아, 뭐래. 야, 그 메인 모델보다 네가 훨씬 낫더라. 됐거든. 우리 삼촌이 제이엔터 대표인데 소개해줄까? 아, 안 그래도 삼촌이 자꾸 학교에 괜찮은 애 없냐고 물어보시더라고. 진짜? 차성주. 극복? 극복. 내가 극가들로 기죽을 사람이냐? 이제야 차성주답네. 모델료는 코딱지만 하지만 맛있는 거니까 많이 먹어. 응? 네. 맛있다. 이하나, 맛있어? 아니야, 아니야. 나 한이야, 왜 이렇게 늦었어? 아, 미안해. 야, 너 먹을 거 시켜. 이거 먹을래? 빵 먹어. 어? 맞다. 누구? 어? 내가 너무 늦었지? 괜찮아. 이한이도 방금 왔는데 뭐. 미안. 나 먼저 갈게. 응? 궁별. 궁별! 야, 미안. 내일 보자. 한이야! 이한아! 한이야! 아, 진짜 뭐야, 진짜. 내가 괜히 왔나 보다. 은별이 나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됐어. 그냥 우리끼리 먹자. 우리끼리? 하여간 고은별 싫으면 얼굴부터 확 구겨져가지고. 야, 점점 옛날 성질 돌아온다 너? 전 학생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냐? 왜? 너보다 공부 잘하냐? 어? 어? 야, 왜 그래? 너 무슨 일 있지? 없어, 그런 거. 야, 무슨 일 생기면 제일 먼저 나한테 얘기하라고 했잖아. 제발. 묻지 마. 고은별. 한이야, 너한테 말할 수 없는 것도 있고 말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고 들키고 싶지 않은 것도 있으니까 제발 아무것도 묻지 말아달라고. 내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야? 나한테 못할 말이 뭔데? 어? 나한테까지 숨겨야 될 일이 뭔데? 말 몇 마디에 달라진 만큼 너랑 내가 그거밖에 안 되냐? 송주한테 기획사 소개시켜주기로 했대. 자기 삼촌이 하는 데인데 내일이 오디션인가 봐. 야, 그런 거 맞지? 왜 자꾸 그래? 아, 너 놀리는 거지.
승주야, 어제 미안. 됐어. 너 내일 오디션 보러 간다며? 응. 거기 확실한 데야? 잘 알아본 거 맞아? 너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아니, 난 걱정이 돼서. 공배야, 신경 꺼. 강소영, 믿을 만한 애가 아닐지도 모르잖아. 야, 공별, 너 그만해라. 너 친구 사이 이간질 시키는 그런 애 아니잖아. 어? 자꾸 나 실망시키지 마라. 많이 섭섭했겠더라. 난 그냥 송주가 너무 원하는 일이라 어렵게 자리 마련한 것뿐이야. 송주 상처 주면 너 가만 안 둬. 밥 먹으러 가자. 아니야, 나 진짜 생각이 없어서 그래. 너 얼른 먹고 와. 알았어. 밥 안 먹고 뭐 하냐? 그냥 혼자 있고 싶어서. 야, 이번에 진짜 혼자 있고 싶다고. 그니까. 아휴, 공태과, 너 또 되게 심심하구나. 야, 아우, 재미도 없는 학교 확 때려쳐버릴까. 근데 나 학교 관두면 너 나 보고 싶어서 어떡할래? 예전에 난 널 왜 그렇게 싫어했어? 한심하다며. 나랑 인사하는 시간조차 아깝다며. 그랬어? 싸가지, 왜? 지금 이러고 있는 시간도 아까워 죽겠냐? 아니, 지금 난 네가 왜 그러는지 알 것 같은데. 나도 미움받기 싫어서 화도 내보고 참아도 보고 별짓 다 해봤거든. 너처럼.
다른 애들한테 이런 얘기 하지 마라. 그렇게 쳐다보지도 말고. 왜? 무슨 일이야? 쌤, 제 자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 있게 사인하더니 왜? 뭐 하는 거야? 걱정 마세요. 여기서 제가 난동 부려도 아무도 아버지 아들인 거 모르니까. 집에 가서 얘기하자. 저 생각이 바뀌었어요. 유학 안 가려고요. 이미 끝난 얘기 아니냐? 그냥 여기서 다닐게요. 학교. 왜? 지금껏 망신 준 걸로는 부족해?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누가 볼까 엄청 두려우실 텐데 그만 가보겠습니다. 이게 죽인 거야 그럼? 대박. 죽인 거야. 와. 왕따 당해서 자살했대. 죽었다고? 와 진짜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겼는데 소름이. 그러니까 전학을 온 이유가 있다니까. 뭔 일이야. 무서워. 야 진짜 뻔뻔하다. 진짜 일이야. 통영 맞지? 맞지. 통영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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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누리하고 맞아. 엥? 진짜 그치. 누리하고 맞네. 맞아. 강제로 전화 온 거야 그럼. 엥? 그치 그치. 야 애들이 이거 너래. 아니지? 굿모닝은 개뿔. 오. 뭔데? 너냐? 뭐가? 이상한 소문 낸 거. 무슨 소문? 알고 있는 사람 너랑 고은별밖에 없잖아. 아, 고은별인 척하는 이은비라고 해야 되나? 야, 걔 고은별 맞대니까? 아, 얘 진짜 이상한 애네. 나 다니는 병원 좀 소개시켜줄까? 똑똑히 봐. 통영 이은비랑 고은별 글씨체야. 완전 똑같지? 아빠한테 부탁해서 감정 받아볼 생각이야. 이왕 이렇게 된 거 네 말대로 서로 까야겠네. 그치? 그래야 공평하지. 그래 맞아. 나도 너 모르고 너도 나 모르고 공평하네. 좋다. 나도 비밀 하나 알려줄까? 있잖아 내 이름 고은별이다. 너 뭐야? 고은별, 우리 땡땡이 진짜 싫어.
너 미쳤어. 왜 이래? 그냥 따라와. 야, 야, 왜 이래? 야, 공태가, 너 미쳤어? 나가! 야! 이제 말해봐. 잠깐만. 잠깐만 있다. 한 명쯤은 있어도 되지 않냐? 네 진짜 이름 불러줄 사람. 그거 내가 하면 안 돼? 쏟아진